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이 더위와 열심히 싸우느냐고요? 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주시고 또 애쓴다 다독다독 해주셔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한 달 반만 참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찌감치 마무리하고 얼른 영상 찍고 또 부지런히 집에 퇴근하려고요. 자, 오늘 제가 이 보여드리는 분 너무 멋지지 않은가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누구 분일까요? 이제 보시면 어느 정도 아시죠? 선생님 분입니다. 가을 신상품으로 이번에 새로 나온 분입니다. 너무너무 멋있고요. 저는 선생님이 이렇게 추상화처럼 그려주시는 이런 꽃잎, 꽃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너무너무 근사합니다. 그냥 딱 봐도 이렇게 지금 제가 에키네시아 많이 장봐갖고 왔다 그랬죠? 가을 분위기 나지 않나요? 오늘 아침에는 잠자리를 다 봤어요. 정말로요. 날이 이렇게 더운 삼복더위에 잠자리라. 그런데도 싫지는 않았습니다. 저처럼 덩치가 있는 사람들은 얼른 가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렌지빛 이 에키네시아 홉겹이긴 한데 너무 차랑차랑하니 예쁘게 생겼습니다. 요즘에 제가 식물을 보내는데요. 식물이 이 더위에 괜찮으려나 모르겠어요. 받아보시는 분들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좀 잘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설명하다가 제가 말았는데 자꾸 삼천포로 빠지네요. 가을 신상품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선생님 분 정말 많은데요. 제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여름 분위기예요. 그런데 요거는 가을 신상품으로 선생님께서 요렇게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분 너무 근사하지 않은가요? 너무 멋지고 개인적으로 요런 투박한 듯한데 요런 느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 분을요 제가 지금 요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가을 신상품은 제가 갖고 가서 쓰려고 하다가도 왜 이제 구색을 제가 그 밑전이 다 빠졌다 그랬죠, 토동이네. 그래서 자꾸 가을 신상품 같이 내놓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야 여러분들도 보는 즐거움도 있고 그러니까 좋으실 것 같아서 요렇게 준비를 했고요. 요 큰 사이즈는요. 요게 지금 13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한 20이에요. 높이가 20 정도 돼요. 요렇게 보면 19지만 이렇게 19네요. 19. 높이가 19. 그리고 작은 거는 요렇게 꺼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12. 그리고 높이가 요것도 18. 높이는 18 정도. 높이는 18 정도 되고요. 요렇게. 그래서 선생님 분이에요. 선생님 분, 가을 분위기 나는 분이고요. 요거는 가격이 지금 6만원이고요. 요거는 4만 5천원. 6만원, 4만 5천원 이렇잖아요. 그냥 요렇게 세트로 10만원. 그리고 제가 또 이거는 제가 기존에 여름에 여러분들한테 선뱉던 거 꼭 이렇게 한 개씩 두 개씩 남으면 저는 이제 선생님 분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한 개씩 두 개씩 남아도 괜찮지만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하나씩 보내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요거 45,000원 원래 55,000원짜리였어요 그런데 할인해서 45,000원에 내놨던 겁니다. 요거 제가 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거 그냥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서운하시지 않을 거예요. 요렇게 너무너무 근사하고 멋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51번 선생님 가을 신상품입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세트에 10만원 그리고 요거 45,000원으로 제가 영상에 올렸던 요거 선물로 맞춰 드리겠습니다. 짜잔, 요거 모네 가을 신상품입니다. 조금씩 내놓기로 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 가을 신상품이고요. 얘는 너무 좋은 게요 요렇게 안이 되어 있어요. 깊이감이 있죠.
요거 이렇게 늘어지는 거 심으면 너무 잘 어울리고요. 요렇게 꼭 절구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모네 신상분 52번입니다. 계단 가격 38,000원이고 세트로는 7만원 이렇게 맞춰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거 모네 중간분으로 신상분으로 가을 신상품으로 나왔다 그랬죠. 여기 있는 건 다 신상입니다. 요거 지금 한 분이 다 사갖고 가셔서 두 개밖에 없을 때 제가 올려드리고 난리 진짜 유교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것처럼 난리가 났던 분입니다. 그런데 소량으로 요번에 또 급하게 업어 갖고 왔어요. 몇 점 없는 거를 지금 소량으로 업어 갖고 왔고 네 점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점 있는 거에서 그냥 제가 맞춰 드리고 그랬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 박스에 12개씩 밖에 안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공방에서 샘플로 이걸 보고 만들어야 된다고 샘플로 냈던 거를 저 좀 살려달라고 제가 구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4점 정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그냥 맞춰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네 신상분 세트에 7만원. 그리고 요거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가을 신상품 23,000원인가 25,000원인가 했던 분이에요. 제가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23,000원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을 신상품입니다 하고 올렸던 거고요. 스카프 스트레프 카르푸스 심으시는 분이 요거 저기 10개나 업어 가셨다고 말씀드렸죠. 촉수가 많은 애들은 여기다가 심으시면 좋을 것 같고 모네보는 흙이 너무 좋아요. 단단하고요. 요렇게 그리고 잠시만요. 요거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요거 사이즈가요 똑같을 거예요. 19 그리고 전체 사이즈는 26이나 해요. 26이나 하는데 요 안에 내경이 10 여기를 어떻게 재드려야 되나? 요렇게 재드려야 되나? 여기까지 들어가니까 한 16은 되네요. 그래도 16 16은 돼요. 안에가 홀이 요 안에가 16 정도 되니까요. 15, 16 되니까 심기가 참 좋을 거예요. 늘어지는 아이들 심으면 좋고 요거 선생님 그 사람 분으로 만들었을 때 그 얼굴 모양하고 비슷치 않나요? 얼굴 형태는 없지만요. 그래서 요렇게 신상으로 지금 요거 한 박스에 두 점 나왔어요. 지금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골고루 들어 있고 제가 이제 박스에 있는 거 지금 헐어서 요렇게 지금 신상 화분하고 같이 맞춰 드립니다. 그래서 모네 신상 52번 그리고 요거 제가 하나 선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52번입니다. 자, 53번입니다. 모네 신상 53번. 꼭 그 꽈배기 모양 같기도 하고요. 꼭 그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모래 코사지로 만들었고요. 요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나왔고 사이즈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19, 그다음에 25. 19, 25 정도 되고요. 자. 자, 모네 신상 분에 요게 세상에 요게 딱 세 점이 들어있는 거예요. 만들어주려면 똑같이 만들어주지. 세상에 요거 보세요. 요거하고 오차가 이것도 넓다고 했거든요. 이거 사이즈가 넉넉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이게 19고 높이가 16이나 되는데 얘는 여기가 18 정도 돼요. 18이고 여기가 19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딱 세 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맞춰드리기로 했어요. 요거 한 점 남았어요. 딱 정확하게 한 점 남았고요. 더 없습니다. 모네 신상 꽈배기 분 중에 요거 지금 딱 한 점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맞춰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랑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하시지 말고요. 웬만하면 요게 마음에 드시면 요것도 덤으로 요거 지금 신상 가을 신상 모네 분입니다. 중분으로 높은 것도 필요하지만 중분도 필요해서 제가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샘플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뭐 이게 딱 세 점인가 4점 있어요. 요게 3점인가 4점 있는데 제가 지금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걸 일단 영상 찍겠다고 간 길에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남아 있고요.
요렇게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모네 신상 53번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세트에 개당 가격 38,000원인데 세트로 하시면 70,000원이고요. 요거 지금 모네 신상분 중분 요거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사이즈 넉넉하니까요. 눈여겨 봐주세요. 자, 모네 신상 정말 인기 많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딱 한 점 남았고요. 한 개짜리가 하나 남아 있기는 해요. 그런데 한 개짜리가 남아 있나? 없네요. 한 분이 하셨네요. 요거 지금 딱 한 세트 남은 거예요. 요렇게 남았습니다. 모네부는요, 사이즈가 정말 딱 뭘 심기가 좋고 야생화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전문 야생화가 아니고 초하루 쪽이 가깝잖아요. 꽃이 많이 피는 애들. 근데 그 화분이 보통 15cm에 에케네시아도 15cm 풀분에 들어있고 10cm에도 들어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요게 지금 뭘 심어놔도 너무 괜찮은 게요. 잠시만요. 요렇게 보시면요, 요거 정말 엄청 깁니다. 그런데 이 화분에 요렇게 분위기가요 이렇습니다. 높은데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고 너무 괜찮습니다. 전체 사진을 제가 잡아드릴 수 없을 만큼 길이가, 에케네시아가 길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렇게 맞춰놨는데 요 분위기하고 어떻습니까? 분위기 괜찮죠? 제가 에케네시아를 많이 장을 봐 갖고 와서 많은 분들한테 막 좀 챙겨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몇 개 안 남았네요. 요렇게 지금 요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 분이요 없어요. 제가 이제 가을 신상으로 만들어 갖고 온거 미리 이렇게 땡겨서 다 팔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네요. 제거 가지고 있는 거 뺄라니까. 근데 요렇게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들 너무들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자꾸 새로운 걸 찾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거 지금 4점 그리고 요거 4점 이렇게 공방에 가서 샘플로 지금 냅둔 거를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이즈가 넉넉하고 요거는 또 더더욱이나 20cm 높이가 26입니다 그래서 심어놔도 괜찮고요. 이렇게 얹어놔도 괜찮으니까 요거 마지막입니다. 이제 요게 없습니다. 요거 54번 세트에 70,000원이고요. 에케네시아는 안 보내고요. 제가 요거 모네 신상 가을 신상 요번 신상입니다. 19cm 그 다음에 16cm 이렇게 되는 거 54번 요거 모네 신상 54번입니다. 자, 요거는 모네 신상 55번 모래코사지는 사실은 여름 내내 봄 내내 열심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들어 갖고 오라고 한 것들이 이제 도토리 분 위주로 해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것만 만들어 갖고 와요 하질 않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종류별로 한 박스를 열어보면요 한 박스에 요것도 들어있고 요것도 들어있고 또 저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스 오픈해 보니 또 요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것도 요게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하나는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요건 손잡이가 없어요. 모래 코사지 분인데 색감이 약간 요거는 조금 더 짙게 나왔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지 않은가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요렇게 됐고 요거는 요렇게 됐습니다. 모네 세트로 70,000원입니다. 개당 가격 38,000원이고요. 세트로 70,000원이고요. 세트로 하셨을 때 요거 신상 요 분하고요 별 차이가 안 나요.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요거 지금 뭐 네 점밖에 안 들어와서 있지도 않고요. 18cm 그리고 요거 딱 20cm 되네요. 20cm 돼요. 20cm 그리고 요거는 18cm 그래서 요렇게 제가 요 모래 코사지 분 하시는 분 요거 신상 분 맞춰 드리겠습니다. 가을 신상품입니다. 가을 신상품으로 이제 긴 분도 필요하지만 조금 중분에 가까운 것도 필요하고 이제는 요런 것들 여러 가지로 요 분은 응용하시기가 좋죠. 색감 너무 예쁘게 나왔죠. 요렇게 정말 아주 색이 딱 마음에 들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55번 모네 신상분 지금 다 한 점씩 남은 겁니다. 한 점씩 남았고요. 모양 조금
특이하게 나온 거나 리본분이나 뭐 한 짝씩 남아있는 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선물로 보내거나 아니면 세트 구성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요렇게 됐습니다. 모네 신상 55번 모래 코사지 분입니다. 자, 눈여겨봐 주셔야 되는 분입니다. 분 정말 정말 고급스럽게 나왔고요. 빈티지스러운 듯 하면서 아주 정말 야생화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좋아할 만한 분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요, 뭐 구멍이 분재 철사 걸 수 있게끔 있고요. 구멍 큰 거 보이시죠? 그리고 다리 이렇게 깎아 가지고요, 이렇게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요것도 보세요. 이렇게 느낌 너무 좋지 않은가요? 요거 소아 아트라고 소량으로 분을 아주 많이 만드시는 분이 만든 게 아니고요. 소아 아트라고 그 분을 강남이나 이런 데 이제 그쪽에 계신 쪽으로만 물량을 보급을 해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소량으로 갖고 계신 거 지금 내놔 주셨어요. 그리고 얘가 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정말 가격이 확 놀랬어요. 이게 86,000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것도 86,000원. 86,000원이나 해요. 요게 가격이 86,000원이나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67,000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가격 착하게 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 마진 안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을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요 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흙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흙이요. 이걸 무슨 흙이라고 하던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흙이 정말 야생 전문 분으로 나온 거고요. 요거는 86,000원, 요거는 67,000원. 그런데 제가요, 이거 그냥 세트로 9만원에 보낼 겁니다. 세트로 9만원에 보내고요. 또 하나 제가 그냥 깜짝 이벤트를 좀 하려고요. 요거 수목분입니다. 수목분은요, 옛날부터 화분이 착하게 안 나왔어요. 제가 이거 큰 거는 다 나갔습니다. 큰 거는 62,000원, 뭐 6만 얼마 해가지고 55,000원도 해서 세트로 9만원, 10만원 이렇게 드렸던 거예요. 큰 사이즈요. 지금 품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수목분은 워낙 좀 유명한 분입니다. 롱분으로 남아 있고요. 요거 42,000원짜리. 요거 9만원에 보내면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수목분이 지금 두 점인가 세 점밖에 없다는 거. 근데 얘가 이게 지금 제가 한 여섯 점 정도 갖고 왔거든요. 다음에 요거 얘 할 때는 42,000원짜리 줬는데 왜 다음에 할 거는 가격을 조금 착한 걸로 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 거를 빼기 위해서 진짜 이 가을 신상품을 업어 갖고 왔는데 다행히도 소아트 공방에서 분을 이제 그 더 안 만드신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저한테 착하게 주셨습니다. 저는 차비 정도만 붙이고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겁니다. 제 물량을 뺄라니까, 제 거 가지고 있는 재고를 뺄라니까요. 아무래도 물건들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56번 소아트분 수목분 선물로 하나 드릴 겁니다. 요거 세트에 9만원 맞춰드리겠습니다. 얼른 찜하세요. 요런 거 한정판으로 나와서 잊지도 않아요.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이게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17, 그 다음에 15, 그리고 요거는 20, 그리고 14, 15인가요? 14 정도 되네요. 그쵸? 14. 15는 안 되고 14점 몇인데 14. 그래서 사이즈가 넉넉하게 좋고 요거는 86,000원, 67,000원인데 그냥 가격 무시하고요. 세트에 9만원. 그리고 요거 제가 수목분 공방에서 그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거 빼자는 차원에서 제가 요거 하나씩 지금 두 점인가 세 점밖에 안 남았어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다음 분 뺄 때 조금 고민이긴 한데요. 그냥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
57번입니다. 57번이에요. 57번이고요. 요거 자 보세요, 여러분. 정말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요. 가격이 워낙 세가지고 이쪽 그 강북 쪽에는 좀 안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저쪽 강 건너편에 있는 데에다가 물건을 풀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공방에서 분을 더 안 만들 생각으로 이거를 이제 저한테 좀 착하게 주셨어요. 저도 차비만 정도 붙인 거고요. 워낙 가격이 요거는 86,000원짜리, 요거는 67,000원짜리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흙은 최고 좋은 거 썼고요. 분재 철사거리 할 수 있게끔 야생화 전용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 86,000원, 67,000원 하면 한 15만원 돈도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세트에 9만원에 제가 맞춰 드릴 거고요. 또 하나, 저도 그냥 제 거 뺏자는 취해서 사실은 가격 너무 할인해 드려서 이거 안 드려도 되는데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행한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요거 드리겠습니다. 요거 요렇게 생겼고요. 지금 제가 요거 돌려봤죠? 너무 잘 만들었어요. 색감이 아마 받아보시면 더 마음에 드실 거야. 영상에서 이쁘게 나온 이게 받아보시면 더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넓이도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19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 13, 14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 저는 이런 느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 동생도 조만간 이제 분을 만들 건데요. 왜 그러냐면 예전서부터 만들어서 저한테 줬었어요. 다육이 화분으로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안 해드렸죠. 동생도 분을 잘 만들거든요. 요런 느낌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요렇게 생겼고요. 요렇게 생겼고 사이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5 그리고 1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솔직히 요번에 제가 이렇게 드리고 나면요 다음이 걱정돼요. 사실은 제 거 있는 거 그냥 빼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요거 세트로 9만원에 제가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묻지도 마 따지지도 마 그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트에 9만원, 그리고 요거 수목본 42,000원짜리입니다 요렇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번호 57번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숨터 롱분입니다. 롱대분이에요.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맞췄습니다, 정말. 이제 이사 가서 제가 이렇게 맞춰갖고 와야 되겠다고 했는데, 너무도 많은 분들이 찾으셨어요. 제가 포장을 하지를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이 찾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분을 맞춰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분을 맞춰 갖고 오면 가격을 조금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제 속내입니다, 사실은. 28,000원. 사이즈가요, 얼마나 좋으냐면요. 10, 20, 25입니다. 25고요. 넓이가 15예요. 제가 되도록이면 넓이, 요거는 16이네요. 손으로 일일이 만든 거고요. 요거 보세요. 질감이 다 이렇게 파내고 두들기고 이렇게 가지고 만든 거고요. 숨토 공방 제일 좋은 장점 뭐라 그랬죠? 흙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흙이 숨을 쉰다 그러죠. 그리고 요거는 새로운 신상. 요거는 사이즈가요 19나 됩니다. 19 그리고 23입니다. 그래서 그 모네 신상 롱분하고 가격이 같아요. 요게 지금 32,000원으로 측정이 돼서 나왔는데요. 제가 요거 25,000원씩 28,000원, 28,000원, 32,000원입니다. 원래 가격이요. 그런데 25,000원, 25,000원, 3만원. 그래서 5만원, 8만원 요렇게 드리고요. 여러분들 요거 지금 신상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신상품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은가요?
하우스님이 지난번에 그 들꽃 야생화 영상 찍어주러 오셨다가 이거 보시고요 풀딱 반해가셨습니다. 너무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아예 한 분이 이걸 한 박스째 다 업어갖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요거 만들어 달라는 길에 요거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요 2만원짜리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왜 갖다 놨냐면요 보세요 요거 15,000원짜리예요 사이즈 차이 나죠? 요거 2만원 요거는 원래 28,000원인데 제가 25,000원씩 여러분들 맞춰 드릴 겁니다. 요거는 3만원 그래서 요거 3개 하시면은요 8만원이죠 그리고 요거 신상분 원래는 요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해주셨어요. 웬만한 분들이 또 5개씩 사주시고 막 이래서요. 기왕이면 신상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요렇게 요거는 지금 한 박스에 12개 들어있나요? 요게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8개 들어있나요?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숨터 롱분 계속 찜해 주시면 제가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음에 들게요. 그래서 요거는 58번 숨터 롱분으로 제가 이름 붙였고요. 개당 가격이 28,000원, 28,000원, 32,000원인데 세트로 그냥 8만원에 드리고요. 요거 신상 2만원짜리 분 하나 선물 보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요게 판매가 되고 나면 개별적으로 사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케이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 안 드리고 비슷하게 맞춰드렸더니 그것도 조금 언짢아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숨터 롱분 세트 8만원 번호는 58번입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요. 짜잔 마지막 59번 쩡분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몇 점 안 되는 쩡분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신상입니다. 요거는 신상이에요. 느낌 보시라고 제가 요거 보세요. 지금 산초나무 요거 산초나무 제가 요렇게 요거는요 분재 나무를 심어 놓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멋지지 않은가요? 요거 쩡분 신상분이고요. 요 28,000원짜리입니다. 제가 요거 한 점 남았어요. 쩡분 시리즈로 몇 점씩 받았는데요. 얘가 원래 가격은 9만원이에요. 9만원짜리입니다. 보시면은요. 18cm, 10, 20, 29, 29cm나 돼요. 그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흙이 얼마나 두껍게 들어갔는지 DP용 뭐 이런 거 이렇게 제가 분 갖고 오는 것마다 식물 갖고 오는 것마다 요렇게 앉아가지고 DP용으로 썼었어요. 이거 총 4점이 들어왔었는데 3점이 나가고 요게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판매가 9만원짜리인데 요거 8만원에 드리고요. 요 산초나무는 아니에요. 요거 저 지금 25,000원 주고 산 거거든요. 요거 28,000원입니다. 28,000원짜리 쩡분 신상분이에요. 요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요렇게 분재 심어 놓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여러분?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거는 사이즈가 여기가 입구가 넓지는 않아요. 입구가 12 그리고 아이고 12 그리고 높이는 2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분재 나무과 같은 거 심어 놓으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나무 크게 키우실 거 아닌 것들 이렇게 분재형으로 심으시면 느낌 보시라고 제가 심어 놨어요. 요 산초나무 이렇게 해서 요거 9만원짜리 59분 쩡분 8만원에 드리고요. 제가 선물로 28,000원짜리인 요 쩡분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요 지금 12점 들어와 있어요. 제가 신상분으로 내일은 올릴 거고요. 일단은 요걸로 선물 요렇게 맞춰 드리겠습니다. 28,000원짜리 선물로 제가 보내겠습니다. 산초나무는 이미지 보시라고 제가 그냥 옆집에 가서 28,000원 주고 사온 거예요. 그래서 9만원짜리인데 8만원 할인해 드리고 요거 28,000원짜리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59번까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많이 토둥이는 사랑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고 또 힘내라고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토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